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으며 김 위원장과 머지않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경제적 성공과 돈을 원한다면서 북한 문제는 서두를 게 없으며 협상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새해 첫 내각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훌륭한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머지않아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김 위원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지금은 로켓 발사와 실험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는 오래된 문제라며 속도는 중요하지 않고 자신은 서두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Good things are happening. I never said speed. Look, it's been this way for 80 plus years.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방송으로 봤다면서 북한이 상당한 잠재력이 있고 김 위원장은 북한을 위해 경제적 성공과 돈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Chairman Kim's speech, he really wants to get together. He wants to denuclearize. They really do want to do something. Now, does that mean it's going to be done? Who knows? Who knows? Deals are deals. You never know.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위대한 경제 잠재력을 잘 알고 있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가하고 제재를 해제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의회를 통과한 아시아 안심법안에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한 연합훈련 중단과 한반도 내 전략자산 반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한 연합훈련을 이해한다고 했던 한국 정부의 전언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인데 미한 동맹 균열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신년사를 통해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고 전략자산 반입도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주장은 한국 정부의 미한 동맹을 끊으라는 요구나 다름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is trying to put pressure on South Korea to stop the combined exercises you know as a way to really force a north south rapprochement and exclude the United States from you know from supporting South Korea. And so it's another attempt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ROK-US alliance. 특히 연합 훈련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3월 정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을 만난 뒤 김 위원장은 미한 연합훈련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한 것과도 배치된다며 김정은은 또 다른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he knows that we will continue to conduct them and therefore this tactic would give him a way to give a concession without really giving up anything. 외부 전략자산 반입 완전 중지는 국제사회가 규정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재반복이고 미국의 해구산 철수와 확장 억제 제거 요구라며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We need a nuclear deterrent as well. So we're not going to give up this kind of capability in advance of any sort of a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김정은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을 언급한 것은 과거 6자회담 체계로 돌아가 중국과 러시아에 더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비핵화 검증을 위한 협정이 추진되면 검증에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속셈이 담겼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 금융 제재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는 지난달 발표한 영국에 대한 상호 평가 보고서에서 영국 사법 당국이 합동 돈 세탁 정보 전담반을 통해 이란 북한과 관련된 확산 금융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과 관련된 한 건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2일 발생한 규모 2.8의 지진은 북한 핵실험에 의한 여파로 보인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번 지진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장소에서 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곳이며 특별한 단층이 없는 곳이라는 한국 기상청의 분석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는 2017년 9월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 이후 규모 3.0 이하의 지진이 11차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기초 학습 능력을 돕기 위한 한결의 계절학교 입학식이 2일 한국의 경기도 연천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북한 인권 시민연합이 주최하는 한결의 계절학교는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토론, 글쓰기 등 기초 학습과 논리적 사고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올해로 30회인 계절학교는 740여 탈북 청소년들이 졸업했으며 이번에는 34명이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